현재 우주론은 표준 우주론이라는 걸로 이제 대표되고 있습니다. 표준 우주론은 빅뱅 이론과 그 빅뱅 이론이 어떻게 시작했다를 설명하는 급팽창 이론이 합쳐진 것입니다. 근데 그 빅뱅 이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빅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는 초기 시작 조건에 대한 문제에서 급팽창 이론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우주론은 그 급팽창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촉근 이론 같은 거에서 어떻게 이제 급팽창 같은 게 시작됐나를 설명하는데 그 위에도 크게 보면 물질 이론을 고쳐서 우주론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연구하는 게 있고 중력 이론을 고쳐서 이 우주론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답은 아마도 이제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결국 모두 다 고쳐서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팽창 이론은 아직 검증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런 방법으로 초기 조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중우주론을 이제 과학자들이 금기시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검증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촉근 이론이 가진 다양한 진공들을 구현하는 다중우주를 생각을 할 것이고 급팽창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아주 초기의 양자 요동이 조금 더 큰 경우에 자연스럽게 주변 우주에서는 진공 에너지가 커서 더 급격한 팽창이 일어날 수 있고 각각의 우주의 부분 부분마다 완전히 다른 진공 에너지를 가진 그런 우주로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다중 우주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는 훨씬 더 큰 스케일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 바깥에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재 급팽창 이론이 맞다면 굉장히 다양한 우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제가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많은 다양한 우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럴듯한 거는 제 생각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인데 역시 그거는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히도 아직 양자 중력 이론이 뭔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이제 이론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양자 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표준 우주론이 만들어지는 우주가 굉장히 여러 개 생길 거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 우주가 검증은 가능하지 않지만 검증 가능한 이론의 결과로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다중 우주 이거는 이제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의 측정을 하게 되면 파동함수가 붕괴해서 하나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다중우주론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제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크게 다른 관점에서의 다중우주가 존재합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전자를 비롯해서 기본 입자의 질량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였는데요. 표준 모형에서는 힉스 입자를 도입해서 이 질량을 설명합니다. 진공에 힉스장이라는 게 다 깔려 있어서 거기를 지나는 입자들은 이제 질량을 이제 얻게 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금속에서 초전도체 같은 상전위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제 질량을 가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데 거의 40년, 50년이 걸렸고요. 스위스 제네바에 그 입자가속기를 건설해서 2012년에 비로소 힉스 입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론에서 예측한 그 입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숨겨진 또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질량의 대부분을 그럼 힉스 입자가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강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질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질량은 강한 상호작용이 만든 양성자 질량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힉스장이 물론 질량을 만들지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돌아다닐 때 질량을 만듭니다.
입자의 생성이나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주가 갖고 있는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시공간이 갖고 있는 대칭성이 있는데요. 이 대칭성에 따르면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석의 세기 혹은 스핀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양이 특정한 값만 가능해요. 그래서 스핀이 0,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만 가능한데요. 힉스 입자는 스핀이 0인 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이고요. 빛은 스핀이 1인 입자예요. 이 중에서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들을 페르미 입자라고 부르고 이 입자들이 물질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핀 1인 입자, 아까 빛 입자를 말씀드렸는데 빛 입자를 비롯해서 또 다른 입자들이 힘을 매게 하는 그런 입자들이 됩니다. 시공간의 대칭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 대칭성 혹은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종류의 대칭성이 있는데 이 대칭성에 따라서 이 빛 입자가 어떻게 물질 입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 근원을 묻는다면 현대 입자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갖고 있는 대칭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